JMS 주일 말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목적이 있어야 무엇이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먼저 하여라. 그 목적 속에 자기 목적도 들어있는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마다 자기 마음에 내 목적을 새기고 확실하게 알고 행하여라. 하나님의 목적은 땅에 육신에게도 더 이상 없는 삶이며, 영에게는 영원토록 사랑의 세계다. 매일 목적을 행하여라. 매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행치 않으면 자기 길로 가며 자기 목적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의 목적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 안에서 항상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도 우리를 사랑하였고 우리도 사랑하며 갑니다. 육신 일생, 영은 영혼까지입니다. 이를 잊으면 육신도 영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길로 가게 됩니다. 자기 사랑, 세상 사랑, 그것들은 일순간에 지나가고 점점 허무와 무지와 공고함의 늪으로 들어갑니다. 그 늪에 빠져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통과 괴로움의 싸움을 계속합니다. 지식과 지혜란 주를 알고 그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를 아는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부터 끝까지다. 처음부터 나중까지다.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이 시작되었다. 소망을 온전히 행치 않으니 그로 인해 얻지 못하는 것이다. 순종하며 이루려 하는 과정도 소망이다. 이뤘을 때도 소망이다. 이루고 쓰는 때도 소망이다. 이 소망을 전해주어 역사를 이 땅에 이뤄놓고 그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영과 혼은 영의 세상, 황금천국으로 가서 주와 같이 사는 것이다. 그러지 못한 자의 영과 혼은 자기 소망이 끝났으니 사망에 속한 영혼으로 어두운 고통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된다. 다시는 세상에서의 육의 삶은 없고 모두 끝난 것이다. 영도 영원히, 소망이 없이 이제는 끝난 것이다. 소망은 행하는 만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음식을 만들면 수고하고 일하여 만든 만큼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일나무를 심고 퇴비하고 나무를 키우기까지만 했으면 나무는 커도 열매의 소망은 이루지 못합니다. 열매가 열려 다 커서 익기까지 수고하고 행해야 익은 과일을 얻게 됩니다. 행한 만큼만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많이 하면 많이 거두고, 조금 하면 조금 거둡니다. 원리는 원칙이다. 소망을 행하다. 환난, 핍박, 억울함이 닥쳐도 행해야 얻는다. 그 소망이 다 해결해준다. 창세기 4장 15절을 봐도 아벨을 죽인 가인을 오히려 보호하시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가인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하셨는지 아벨 영은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가인의 악독한 행위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이 살아서 그 행위대로 받도록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해했으니 일생 동안 고통받으라고 무기형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도 의인들을 괴롭게 한 자들은 그 고통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르면 괴로움과 고통을 받습니다.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뜻으로 가며 소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뜻을 벗어난 자는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염된 물이 정수장을 거치지 않으면 그대로 강물로 흘러가 버린다. 이와 같이 자기가 택함 받은 것을 잃고 상실하면 흑암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 삶을 항상 주의 뜻으로 그 한 길로 살아야 한다. 뺏기면 영원한 소망이 끝난다. 자기 삶을 이성에 두면 이성에서 끝나고 재물과 물질에 두면 물질에서 끝나고 세상에 두면 세상에서 끝나고 하나님께 두면 영원하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영으로 하면 모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왔어도 모릅니다. 아는 자만 알고 행하여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전해줘야 알고 행합니다. 사람은 돈을 벌어놓고 해당되는 대로 그때그때 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해당되는 곳에 쓰시려고 거기에 해당되게 만드십니다. 거기에 합당하니 거기에만 쓰십니다. 선지자, 중심인물, 왕들, 메시아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쓸 때만 압니다. 역사도 그러합니다. 새 역사를 시작하려면 이미 수십 년 전, 혹은 수백 년 전부터 새 역사를 위해 준비해 온 것입니다. 가령 새 집을 짓는 자가 있다 합시다. 땅도 이미 수년 전부터 사놓고 나무도 산에 심어 퇴비하여 키웠습니다. 나무가 크면 베어다 마르게 한 후에 그 나무를 사용해 새 집을 짓는 것입니다. 보는 자는 이제 새 집을 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부터 행하여서 온 것입니다. 섭리사도 그러하고 개인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성령과 주가 항상 함께한다. 큰 자일수록 가까이 있으면 모릅니다. 큰 자일수록 같이 살수록 모릅니다. 알고 대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세상의 사람만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큽니다. 그를 통해 상황과 여건을 트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나무를 꺾어놓고 뽑아놓고 갑니다. 잠언 13장 12절에서도 소망을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했습니다. 이 시대도 생명나무가 된 자를 따라가야 자기도 생명나무가 됩니다. 모두 일어나는 것들의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전능자의 행하심은 인류가 다 행하여도 못당합니다. 그러니 전능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같이 할 때는 어떠한 일도 성령과 재미있게 기뻐서 해야 합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의와 선을 무기로 삼고 싸워 원수를 이겨야 합니다. 악을 없애야 천국이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못 씁니다. 모르면 자기 연장이 없어 남에게 연장을 빌려 쓰는 격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연장을 남에게 늘 빌려서 써야 되니 밤낮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못 씁니다. 연구하여라. 노력하여라. 배워라. 저마다 재능과 능력대로 하나님이 맡기신다. 아멘.